다음은 학교 생활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한자어의 뜻을 듣고 어휘를 말해보세요. 정이 많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옴. 학업을 마침. 벗을 사김. 책을 읽음.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다음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과목을 맞춰보세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를 이름. 수량 및 공간의 성질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박자, 가락, 음성 등을 각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 한국과 중국 고전의 문장 또는 한자만으로 쓰인 문장이나 문학.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제어로 쓰이는 언어. 이상 5단원 거꾸로 푸는 어휘 복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어휘 실력을 점검해보고 모르는 단어가 없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문쌤이었습니다.